근데 약간 목소리가 좀 약간 와 되게 간 것 같은데?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. 심각한 문제. 원래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인데 바로 지금은 오전 11시. 백신을 맞은 지 2시간이 지났어요. 이쪽에 제가 메모를 하고 있거든요. 백신 접종 첫날. 2차라서 근데 1차 때보다 약간 느낌이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빨리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일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볼게요. 이렇게 수분을 많이 섭취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이고요. 그리고 지금 계속 일을 하다가 당이 땡겨가지고 초콜릿을 먹을 건데요. 제가 이거를 한 입씩 먹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한 입 먹고 두 번 정도 먹을 게 남았네요. 두 번 먹을 게 남아서 이렇게 앞니로 안 깨문 다음에 다시 넣어볼게요.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운동을 상체 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일에는 운동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3일 정도는 쉬라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운동을 하지 않고 합법적인 휴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오후 4시입니다 여기가 이제는 이렇게 만지면 이 표면부가 좀 아프고 살짝 부었어요. 전체적으로 약간 삼각근 부분에 붓기가 있는 느낌이고 팔은 좀 많이 아프고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습니다. 38도! 붙잖아 언니! 열나나 봐! 저녁이 되었습니다. 한 9시 정도가 다 되어서 지금 경과를 보고 있는데요. 일단 머리가 아프고 이런 건 좀 다 없어진 것 같고 미열이 살짝 있어요. 근데 미열은 아까보다는 좀 떨어졌어.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. 심각한 문제. 옛날에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인데 바로 한 번도 살면서 이렇게 겪어볼 일이 없었던 변비가 생겼어. 갑자기. 아니 똥이 안 나와요. 똥이 안 나와요.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가 혹시 몰라서 화이자 변비를 검색해봤어. 그랬더니 저랑 비슷하게 변비 현상을 겪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 밖에는 뭐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뭐 엄청 베스트는 아니고요.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 워스트도 아닌 게 몸살 기운이나 이런 건 좀 괜찮고 약간의 미열만 있는 정도. 그래서 첫째 날 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짠. 오이. 혈액순환이 되면은 좀 덜 아플 것 같아가지고, 괄사를, 다리 괄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요 뒤쪽 부분. 뒤쪽 부분에 오이를 도포해주고, 요기 부분으로. 이쪽 오금 부분이 이제 림프가 있는 부분이라서 살살살살살살만 이 부분을 마사지 해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. 혈액순환이 잘 돼서 내일은 아프지 않을 거야. 제발! 짠! 백신 맞고 화이자 2차 접종 가고 다음 날입니다. 원래 이튿날부터 둘째 날부터 아프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몸에 약간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그 몸살 기운 있을 때 전조 증상이 느껴지는 지금 상황이에요. 보통은 3일차부터 좋아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 하루 조금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. 오전 10시입니다. 지금 조금.
몸이 괜찮아져서 사무실에서 지금 이제 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빨리 괜찮을지 몰랐는데 아까 그 스트레칭을 한 게 좀 도움이 됐나? 이번에 내가 백신을 맞고 두 가지를 처음 느꼈어. 불면증. 와, 이거 있으면 사람 진짜 힘들겠구나. 불면증이라니. 진짜 어제 처음 느껴봤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변비.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. 너무 힘들어요. 자, 이튿날 점심시간인데 원래 점심에 항상 밥을 먹는데 오늘 되게 제가 입맛이 없어요. 살면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지 몰랐는데 오늘 좀 입맛이 없어. You look tired. Why don't you have an energy drink? Everyone's gone. 냉면이 먹고 싶어. 냉면이 먹고 싶어. 이게 백신 후유증인지 뭔지 얼굴이 약간 못생겨졌어요. 또 입맛이 없어도 근육 빠지면 안 되니까 닭가슴살 소시지를 먹으려고 지금 일단은 씁니다. 근 손실이 무서우니까. 그래도 근 손실은 안 돼. 자,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 2일차 저녁 드디어 약 기운이 돌아서 열도 떨어졌고 몸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. 가벼워졌고 오늘 저녁도 한 그릇 다 먹었고 컨디션도 조금 나아졌어. 옳지 옳지 옳지. 봐! 그래, 그렇게 하지 마, 그렇게 하지 마. 아, 그렇게 뽀뽀. 뽀뽀 언니가 천천히 하라 그랬지? 언니가 뽀뽀 그렇게 막 세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? 뽀뽀는 천천히 하는 거지? 어제 잠을 제대로 안 자고 지금 낮잠을 일부러 안 잤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잘 잘 수 있을 것만 같다는 기분이 든다. 자, 월요일에 백신을 맞고 이틀이 지났습니다. 굉장히 아프면 어떡하나, 몸살 기운이 막 열이 고열이 막 펄펄 오르고 막 끙끙 앓는다는데 어떡하지? 하루를 정말 한 이틀 정도는 온전히 쉬어야 되는데 걱정이 많았는데요. 생각보다 별로 아프진 않았어요. 그리고 JJ가 추천하는 백신 후에 이런 후폭풍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수분 섭취, 그리고 많이 열이 난다거나 몸살 기운이 너무 심한 경우 이럴 때에는 포카리 스웨트를 마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의사 선생님들도 포카리 스웨트를 추천해 주셨어요. 발사나 스트레칭, 마사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신체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 도움이 됐습니다. 자, 드디어 코로나 백신 2차를 맞췄습니다. 하루빨리 코로나 신고가 끝나서 모든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,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걱정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백신을 맞으셨다면 모니터링 잘 해주시고요. JJ는 이제 아픈 거 끝났으니까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안녕.